네, 뭐 그동안 또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그래서 이제는 또 촬영이 곧 임박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좀 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관리 잘 하시고 있다가 중간에 인터미션 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만나볼까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박해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해진입니다. 그리고 클럽 진스 우리 이기 창단식이죠. 네, 우리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밥 잘 챙겨 드세요?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주로 뭘 드세요? 맑은 국, 그리고 생선, 5, 6첩 정도의 반상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왕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박혜진에게 서루란,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고 서루라는 인물은 놓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요. 다른 어떤 작품을 했을 때도 약간 오마주를 삼고 싶은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서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좀 차용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자기 직전에 누워서 핸드폰 보는 시간. 사전 제작! 네? 찍었던 드라마도 있고. 네?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즐겨 듣는 걸그룹 노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대표해 주시면 돼요. 네. 모르겠네요. 요즘 남자분들이 워낙 대세라서 네. 지금까지 한 배역 중 가장 힘들었던 배역은 힘들지 않은 배역은 없어요. 촬영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 다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면 다 힘들었다라는 결론. 네. 미고미님? 네. 네, 생일 축하해요. 아, 오늘 생일이에요? 네. 좀 주세요. 본인이 직접. 네. 네. 끝난 다음에, 네, 미공인님의 네, 생일빵도 저희가 함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진씨도 잠시 후 준비하고, 네, 저도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갈까요? 알겠습니다. 특별 게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들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누가 오실까요? 뭐 예상이라도? 누구든 오겠죠. 누가 왔으면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왔으면 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지만 안 오면 실망할 거잖아요. 뭐 또 시간이 허락하시거나 또 고마운 선후배님들께서 와주셨을 수도 있고 사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뭐 누가 오셔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박혜진 씨! 이야 제가 와우 네 더워가지고 옷을 좀 갈아입으러 들어갔더니 코트를 줘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또 마운티 식구들 함께 했다면 네. 이번에는 새로운 지원군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시영입니다. 오늘 혜진 선배 선배님 그 팬클럽 창단식에 제가 게스트로 이렇게 왔는데 혜진 선배님께서 혹시 저를 맞추실 수 있을지 좀 기대되고요. 이거는 혜진 선배님 들으려고 옷을 준비했습니다. 선배님 좀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박혜진 씨 깜짝 게스트로 와 있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가시고 계셔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셔서 지나가실 때부터 죄인 마냥 벽에 머리를 박고 얼굴을 감추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오라는 사인을 받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네, 저도 게스트가 오신다고는 들었는데 누가 오시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네. 네. 누가 오셨나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말씀을 좀 똑바로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신 네. 거죠? 그치.
혼자 오셨어요? 셋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둘이 왔어요. 셋이 왔어요. 어, 남자분이신가요? 저요? 약간 유니크해요. 어, 유니크하대요. 오, 유니크하다. 이런 단어 구사를 할 만한 사람 제 주위에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배우신가요? 배우긴 하죠. 다른 일도 하시나요? 음반도 냈어요. 어? 음반을 냈어요? 자, 두 번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가워요. 어,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네, 서울에서 온 네, 누구입니다. 어, 저랑은 어떤 사이시죠? 어, 글쎄요, 좀 애매한 사이인데요. 친한 사람은 아닌가 본데. 애매한 사이라고. 네, 애매한 사이.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게스트였고요. 자, 세 번째 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빠. 어? 오늘 여성분 두 분이네. 오빠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나가다 들렀어. 아 진짜? 잘 지냈어? 나 잘 지냈지.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 아, 3일 전에? 어? 3일 전에? 매진자도 출연 가능한가요? 어... 제가 3일 이내에 본 사람이 저희 회사 식구들밖에 없는데. 그래요? 4년 전에? 어 그러면 어 4년 전에 아 이거 도저히 지금 감시만 해서 안 되겠네. 우리 한번 시원하게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한번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님 나와주세요. 자 저 손님 아 이게 누구신가요? 태인호 씨 안녕하세요. 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범수 씨. 곽시양 씨 안녕하세요. 야.